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. 그래서 일단 절반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이 녀석들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이건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커뮤터티브 특징 외에도 더하기 중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?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제로죠. 제로. 제로를 더하는 것은 자기와 똑같다. 글자를 좀 켜놓을게요. 그래서 adding 제로. 그죠? 이걸 우리가 identity property라고 얘기했었죠. 그죠? adding 제로. 0을 더하면은 a 더하기 0. 그러니까 1 더하기 0은 1 더하기 글자가 왜 이렇게 작게 나올까요? 잠깐만. 선생님 글자를 키우겠습니다. 자, 1 더하기 0은 뭐예요? 1.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. 그죠? 0을 더하면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죠. 2를 더하거나 3을 더하거나 3에도 마찬가지 0을 더하면 3이 되고 여기다가 뭐 다른 숫자 7을 더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. 0을 더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. 그것이 우리가 아이덴티티 프로퍼티라고 얘기했었죠. 그죠? 그죠? 그걸 아이덴티티. 아이덴티티입니다. 그죠? 아이덴티티는 정체. 정체.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정체예요. 단어가 나왔을 때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칸, 이 칸들은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. 왜냐니까 0 더하기 0은 0, 1 더하기 1은 1, 2 더하기 0은 0, 2, 죄송합니다. 2 더하기 0은 0이 아니죠. 2 더하기 0은 0, 바로 알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자동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자기 자신이니까. 그죠?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를 더하는 것, 7에다가 1을 더하는 것, 1을 더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? 이건 우리가 굳이 뭐 헤아리고 우치고 할 거 없이 그냥 8이라는 거 알잖아요. 그죠? 그리고 7에다가 1을 더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9가 된다는 걸 쉽게 바로 쉽게 알 수 있죠. 그죠? 굳이 콩알을 쓰지 않고 콩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콩을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거예요. 콩. 여러분 콩이 뭔지 알죠? 콩을 쓰지 않고 더하기 빼기를 해보자 하는 게 우리의 지금 목적이에요. 자, 그래서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고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고 그죠? 이런 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2, 3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바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. 그리고 2를 더하는 것도 우리가 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. 그죠? 2에다가 2를 더하면은 4 가 되고 3에다가 2를 더하면 5. 이것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.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와 그러니까 하나를 더하거나 둘을 더하거나 하는 것들은 굳이 콩을 쓰지 않고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다 채웠습니다. 그죠? 자,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?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.